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꿈 같은데요, 여러분. 네. 그럼 다시 한번. 네. 네. 이거 많이 하면 맛이 이거 먹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니? 니가 아니라. 자, 우선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야. 야가 아니라. 자,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1주년을 트레저 메이커와 함께 즐기는 트레저 방학 2021년. 그죠? 이번 릴레이 로이앱이 0000. 아니, 저희 이름이 들어가야죠. 0000이 아니라. 아, 미안해. 다시 할게요. 아, 미안해. 네. 이번 릴레이 로이앱의 요시 준규입니다! 우! 이거 행복을 위치할지, 케이크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미션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이게 금지어. 맞아요. 이게 금지 행동인데요. 네. 저희가 이걸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요시한테 보여드리고 또 요시도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네. 저한테 보여주고 서로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서로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게끔 하고 이제 서로 유도를 해서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이 걸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귀염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미션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와, 오. 들린다. VM에서 이제 목소리까지 들리게 하는. 다시 한 번! 네. 소리 질러! 이야! 와! 야! 우리 지나가던 도영 씨도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시는데요. 현석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VM에서 새로운 네. 시스템이 네, 음성 지원이 되나봐요. 그럼 이제 와. 시작하도록 Let's get it! Get it! Get it! 자, 그러면 우리 요시 씨부터 고를까요? 이게 금지요. 네, 이게 금지요. 이게 금지 행동. 뭐 맞아. 근데 행동이 진짜 어려워. 아, 근데 다 어렵긴 할 것 같은데요. 카페 프린스 때 그 시크릿맨을 시켜주시죠.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거 뭐지? 내가 걸은 거에 옆에 라고 하셨어요. 아, 항상? 네. 뭐를 뽑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옆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도 같이 뽑을까요? 아, 그럼 저는 금지 행동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요시 씨부터 할래요? 뭐 어떡하지? 저부터 할게. 아, 네네, 그러면은 준규야, 준규야, 너가 봐야지. 네? 아, 그런가?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집어야 되나요? 요시야, 너가 봐야지. 이렇게 뒤집어야 되나요? 아, 잘 됐나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시 이거 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네. 게임을 시작! 네. 네. 아!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응? 이것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 맞아, 이것도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유도 질문을 딱 하면 되겠구나. 재밌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행동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일부러 더 해보겠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 이름을 적을까요? 네. 요시 씨 이름 뭐죠? 이름이요? 네. 요시 뭔가 재밌는 걸로 하고 싶은데 그냥 좋네. 네. 저는 요시 하트로 하겠습니다. 요시 하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필을 이렇게 써야겠죠? 네. 이제 틈에에게만 공개해주는 반전 모습이 있는 멤버는? 역시 이건 사이라고 생각해요. 사이? 네. 이제 사이가 네.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빠져 있게 보이는데 네. 되게 엄청 화이팅이죠. 저희 점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되게 힘 있게 뭐 그게 있어서 저는 그걸 너무 리스펙해요. 그래서 아사히로 준비. 저는 준규래. 준규가 걸렸네. 내가 제가 걸어. 모자를 써가지고 모자 위에서 해. 모자 위에 될까요? 아니 뭐였지? 내가 뭐 하는 거야? 뭐에서 걸린 거지? 그러니까 말해주면 안 되지. 말해주면 안 돼. 우선 할까요? 우선 이게 되나요?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귀여워요. 어 귀여워요. 괜찮아요. 저 근데 저도 말 많이 해야 이런 거 좀 많이 쓰고 싶거든요. 말 네, 당황스러워. 그러면 아 턱을 괴는 게 문제인 건 같은. 미안한데 아니에요. 미안한데 아니에요. 좋아요? 아, 나도 쓰고 싶은데 말 많이 해볼까? 아야 오요 오요 유이 가게 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네. 이제 반전 매력이 있는 멤버. 아 이거는 뭐 정우 하겠습니다. 이제 요시가 항상 정우를 부를 때 정우야 이게 요즘 저희한테 유행인데요. 그래서 한번 정우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 정우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자기의 마음을 안 알려주면서도 이 알아달라고 약간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정우. 그래가지고 이제 반전 매력을 언젠가는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마 근데 저 진짜 뭐였죠? 이거? 근데요? 아니요? 뭐예요? 정유? 정유가?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친해진 멤버는? 오 이거는 저 시워요. 시워요? 네. 시워요. 뭐죠? 시워 귀여워요. 시워도 귀엽죠. 네. 뭐죠? 아, 저 말고? 그러면 뭘로 할까? 애니로 였지. 범범이야 집에 가자. 안 되네 이게. 나는 멤버들 중 가장 친해진 네. 멤버가 누구신가요? 어 처음에 일본에서 연습을 시작했을 때 제가 YG재팬에서 연습을 YG 연습을 했는데 기다려보세요! 연습! 기다려봐요! YG 어 기다려봐요! YG재팬에서 제가 네모인가요? 네 개. 제가 다섯 번
다섯 번 됐다고요. 오케이. 대답 몇 다섯 개 해주세요. 다섯 개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좀 귀엽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게 좀 어려운. 맞아, 이거 안 돼서 되니? 아, 이. 아, 근데 귀엽게 해야 되겠어요. 와, 천사에다가 이제 말이죠. 네. 이제 말이죠. 다섯 개 정도. 다섯 개가 되나? 없는데 이거를 응용을 해야 되겠어요. 어. 죄송해. 왜? 준규. 준규야. 준규. 준규야. 준규야. 어? 돼 있어. 된 거야 이게? 어. 아. 이것도 있는데. 이건 뭐 선풍기인가요? 응. 뭐, 아, 이렇게. 이쁘니. 이쁘니. 네 개. 네. 다섯 개? 어, 괜찮으시죠? 네, 네.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 이게 잘 안 되나? 빨리.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할래요? 이렇게 여기에 맞지? 네. 5억짜리 시계예요. 네, 뭐라고요? 내 음정 뭐예요? 나를 좋아해. 그러면은 뭐였죠? 그 멤버들 중에 가장 먼저 친해진 멤버. 요시 씨는? 저는 시오. 아, 시오다. 네. 아, 뭐? 아, 준규. 아, 네, 저는요. 아, 예담이죠. 예담이랑 오. 제일 어렵다. 빨리 친해졌죠. 네. 예담이가 그때 이제 아 이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담 씨가 그때 사춘기였어요. 아, 몇 살 때?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예담 씨가 그런데도 저한테 진짜 잘해줬어요. 그게 기억나네요. 눈물이 흘러네요. 그때 생각하면서 좀 네. 애교 좀 했죠. 애교요? 저 애교. 뭔가 생각하는 얘기요? 생각? 아, 저는 다른 거. 아, 네, 네. 아! 예담이가 그랬네. 자, 아, 네.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근데 이거 10개가 있는데 네. 빨리 빨리 하자. 이제 다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와 음식 취향이 가장 잘 맞는 멤버는? 저는요 현석이 형. 네. 아 현석이 형? 네, 왜냐면 제가 햄버거랑 그런 아 안경을 벗을까요? 이게 범 좋지. 그게 아 이게 또 트레저메이커 분들이 또 저희를 또 보고 싶어 하니까 제가 잘못 아이 왜 또 그렇게 제가 잘못 했습니다. 뭐야 이거? 앞치마? 절대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준규 씨, 준규 씨 절대 이거 아니거든요. 준규 씨 이거 아니에요. 저 머리, 네 머리 헤어샵, 헤어샵. 네네. 아니 이제 할 게 없는데. 네, 이런 게 추억이거든요. 네. 이게? 아 근데 이게 너무 무게가 있나? 아 괜찮아. 아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손에다. 또 손에다. 아, 손에다. 준규 씨는? 아 저는 아무래도 정우. 이제 정우랑 밥을 많이 먹었는데. 네. 정우가 오늘도 제 메뉴 따라왔어요. 진짜? 네, 오늘
아침 메뉴도 저를 따라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정우로 하겠습니다. 정우. 자, 새로운 안무를 배웠을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멤버는? 이거 가장 빨리? 아니 다들 굉장히 빠르신데 네. 그래도 현석 마시 현석이 형 마시오 네 현석 마시가 그래도 맞아요. 아 현석이 형이구나 현석이 형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근데 현석이는 네네 아 그 금지어요 금지어요 우리 그 형 붙여야 돼요 우리 현석이 형과 시오가 그래도 굉장히 안무 숙지나 맞아요. 그 선들이 딱 잡혀 있잖아요. 저 진짜 느리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고민이에요. 우선 이걸 빼고 다른 걸 합시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네 이걸 하면 되겠고. 아 그러면 다른 걸 하는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네, 좋은데? 아무튼 뭐 시오 현석이 형이지 않을까 유지 씨도 그렇지 않나요? 저요? 네 똑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석이랑 시오 네 이 반대는 요시 준규 현석이 형이랑 시오 네 가장 특이하게 핸드폰에 저장해놓은 멤버는? 이게 뭔 소리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 네. 핸드폰 안에 연락처를 아~ 저장해 놓는 그거를 특이하게 하는 사람이 아~ 어, 나 그거 루토가 네 루토가 아 하루토라 적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구나 루토가 맞아요 그런 네. 경우도 있죠 루토가로 돼 있고 네. 준규는 준규 아 이모티콘 어 깜짝 놀랐네 현석이 형이 그거 아이스 아 그냥 아이스 아이스 뭐지? 아 세븐칠 일본어로 세븐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이스 오 아니 정말 특이한 게 너무 많은데요? 1등은? 1등 진짜 웃기는 게 있었는데 아 시오 마시오 마시오 가 왠지 모르겠는데 마루짱 마루짱? 응. 늘 모르겠어 나 근데 언젠가 내가 모르게 마루짱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어느 날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마루짱? 더 쉬고 있어 마루짱 마루짱 아 그러면 저는 근데 저는 위험할 뻔했어요? 진짜? 아 아니 저는 저는요, 네. 어, 다 똑같이 해놔가지고, 그냥 요시면 요시. 그냥 그렇게만 해서 특이한 사람이 없네요.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부터 특이하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그럼 없는 걸요? 네, 저는 없어요. 자, 어릴 때 육아 난이도 최상이었을 것 같은 멤버는? 육아?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 아기를 키우는 거 네, 부모님들이 키울 때 제일 어려웠을 것 같다 나 요시도 요시죠 나 준규도 어려울 것 같아 네, 저도 굉장히 엄마가 많이 힘드셨었어요 근데 잘 컸냐, 우리 둘? 엄마 잘 컸대 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 근데 지금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게 저희 다음에 멤버 친구들 있잖아요. 아,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육아 난이도 최상일 것 같은 사람은 요시 준규. 준규가 아니라 아. 요시 준규. 자 일곱 번째 문제. 나와 비슷한 점이 가장 많은 멤버는? 멤버는? 요시는? 저는 네 저는요 네네 트레저의 네. 유일한 존재라서 네 없습니다 비슷하다 아 요시를 요시와
비등비등할 사람이 없다. 네. 왜 그거 아니지? 내가 유일해요. 유일하다. 네. 아 맞다. 아니 뭐 일부러 그걸 뭐해요? 제가 야 그만해. 이거 다 쓰면 어떡해. 제가 몇 개 했지? 근데 이거 이건 누구 건데? 제혁이 모자 아닌가? 그래도 이거 좀 그런 그러면은 아 그거 해주세요. 네. 이거 추억을 만들어보자잉. 네. 1주년이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아 나와 비슷한 멤버는 없다. 없다. 아 없다. 저는 저 이름을 봤어요. 저는요. 저는요. 이렇게 단절을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와 비슷한 점이 가장 많은 멤버는 없어요, 저도. 없어? 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다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 맞아요. 빨리 지금, 해야 돼. 지금 다음 멤버들이 없어요. 아, 있어요. 아, 그래서 딱 여덟 번째. 첫 인상과 현재 모습이 다른 멤버는? 어,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의 느낌은 다른 사람. 준규. 준규요? 준규 처음에 그 옥터에서 처음 봤을 때 그 니트 써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거였어 그리고 약간 무서운 그런 약간 그런 사람인가? 그때 김준규는 정말 뭐 맞아요 암흑의 시절이죠 진짜죠 네 맞아요 좀비 살아있는데 이제 제가 유도한 거예요. 아니지만 우리 오! 오! 없는 걸로 할까요? 서로? 아니야 해. 아 내 시간이 없구나. 그러니까요. 아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오케이. 빨리. 네 없는 걸로. 그럼 보면은 준규. 준규로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루토 씨. 루토. 예, 루토 씨가 처음에 굉장히 어렸어요. 맞아요. 또 어렸는데 또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어쨌든 루토 13살 어떤 놈이 루토입니다. 루토. 그거. 심지어 받침도 잘 안 되고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죠? 그때는 굉장히 귀엽고 맞아요. 와 약간 나 같은 스타일인가? 했는데 지금 보세요 맞아 키 크고 아 형 뭐해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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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 저는 루터입니다 그때 정말 귀여웠죠 정말 귀여웠어 네 어? 목소리가 높았네 맞아요 그때 그랬죠 야식금 진짜 귀여워 그러면 아홉 번째 지금 딱 떠오르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으악 씨라고 멤버 누구 또 누구 전 정한이 오 정한이가 아까 폴라로이드 찍어줬어 아 맞아 나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저 옆에서 봤는데 맞아요 아 하지마 그거 아직 스포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왜 이렇게 선택을 못해 지훈이! 왜요? 아까 제가 사진 찍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트레저 메이커분들 얼굴을 보고 싶으시니까 오랜만이잖아요 뒤에다가 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아, 아까 사진을 찍어줬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찍고 다녀요. 자, 멤버들에게 1주년 기념 하고 싶은 한마디는 사랑해 언제든지 두 마디네요. 어, 네네네. 그럼 저는 저 좀 멋지게 가보겠습니다. 네. 얘들아, 트레저 메이커분들이 항상 사랑을 듬뿍 주고 계시니까 우리 항상 화이팅! 사랑해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뿜뿜. 자 그래서 시간이 시간이 너무 네 너무 오버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서요. 네 아니요 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는 네. 우리는 준규 여시 우리는 우리는 요시, 요시. 오늘은 요시 준규 파이어. 우와. 4 3 2 1 하하하